삼촌이야. 오늘은 삼촌이 너희들에게 아주 조그만 야마에서 나온 APSS A50이라는 건반인데, 이게 지금 되게 가벼워. 장난감처럼 생겼는데, 더 웃긴 거는 얘가 무서운 기능이 있어. 바로, 그걸로 쓸수 있어. 마스터 건반으로도 쓸수 있고, 여기 있는 재밌는 펑션들, 그러니까 기능들이 많아서 너희들이 이거를 재밌게 갖고 놀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일단 얘 피아노 소리를 들려준다면.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르페지에터라는 게 있어.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눌러도 138개 아르페지에터가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제 쓸수 있어. 그 다음에 이제 또 웃긴 거는 여기 이제 피아노 소리 EP 옥타브 조절하고 프레이즈 조절, 프레이즈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제 레코드를 할수 있어.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탑 누르면 플레이를 하면, 내가 녹음한 소리가 지금 나지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, 또 메트로놈 기능이, 아유 멈춰라, 메트로놈 기능이 있어요. 또 여기서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, 이거 지금 이것들은 지금 자체 기능들이야. 그래서 템포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, 그 피아노 소리 네 개의 소리가 각각 들었어. FM, EP. 그다음에 오르간. 그다음에 기타. 옥타브. 그리고 베이스. 그다음에 또 베이스 소리. 오! 이게 장난감 같은 소리 같은데 장난감 소리가 아니야. 일단 아르페지에 들어키면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피치카토, 솔로 바이올린, 그다음에 우드 윈드, 그다음에 뭐 브라스, 근데 키감이 상당히 좋아. 이게 저희 뭐냐 뭐 CP, 그러니까 뭐냐면 리페이스 시리즈랑 키감이 똑같아서 리드,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얘네가 많이 리드. 여기는 모션 이펙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리. 아하, 이런 드럼 소리가 있구나.
소리 좋다. 그래서 이거는 지금 되게, 그리고 이 전원이 웃긴 게 뭐냐면 핸드폰 전원이 있죠. 5핀짜리 USB 그거를 내가 꽂았어. 지금 그걸로 컴퓨터에 전원을 연결해 가지고 전원을 쓸 수 있고 또 배터리로도 쓸 수 있어요. 배터리 몇 개 들어가나? 이게 보면은 여기 배터리 4개 들어가는구나. 1.5V 배터리 4개 들어가는 거.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무슨 여행 가거나 그럴 때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, 이 자체 스피커 소리도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크고 좋더라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어. 바로 이제부터는 이걸 끌 거야. 이 자체 소리는 지금 꺼져 있어.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요렇게 로직에서 마스터 건반으로 쓸 수 있어. 그다음에 더 웃긴 거는 여기서 이제 아르페지에터를 우리가 만약에 썼어. 그러면 아르페지에터 내가 만약에 뭐 요런, 아니다, 한 아르페지에터를 패턴을 이런 걸 써보자. 아니면 그러면 내가 여기 드럼이랑, 그렇다면 내가 녹음을 해볼게. 이 패턴이 그대로 녹음이 돼.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둘, 셋, 넷. 오케이. 그렇다면 이게 녹음이 됐어. 그냥 얘만 눌러도 오케이. 그렇다면 보통 그냥 나는 내가 한 거는 그냥 코드만 누르고 그루비하게. 오케이. 자, 그래서 이 아르페지에터를 우리가 쓰면 그대로 이게 건반이 뭐 되게 138가지 아르페지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좋은데? 그러면 요걸 한번 이번에는 다시 녹음을 해볼까? 그러면 1, 2, 3, 4.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베이스 패턴도 좀 바꿔볼까? 그렇다면 이렇게 돼. 1, 2, 3, 4. 우리가 정확하게 찍지 않았으니 퀀타이즈를 해주면 이런 음악이 됐어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잘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들, 뭐 작곡가나 아니 근데 뭐 어떤 머릿속에 음악이 있다면 이런 막 여러가지 패턴들 있잖아. 이거 기타 패턴이구나. 뭐 요런거나 이것도 좋겠다. 자, 이런 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찍어보고. 재밌네. 이거 그냥 음악 그냥 나오네. 그냥 오케이. 그 다음에 베이스. 오케이. 1, 2, 3, 4.
다음에 만약에 이거 또 아르페지오 패턴을 써서 어떤 다른 아르페지오로 씁니다. 아, 너무 웃긴다. 그래서 나는 피아노를 굳이 안 쳐도 얘가 알아서 연주를 해줘. 그냥 돼. 그래서 요게 아마 야마하에서 지금 이제 한국에 나올 거야. 아마 16만원인데 엄청 싸잖아. 16만원대 가격인데 나는 되게 너무 괜찮은 악기 같아. 그래서 이거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가볍기 무게고 이제 근데 이 펑션이 너무 얘들이 괜찮은 게 많아서 요거 한 대 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 한번 알아봐봐. 모델명이 뭐냐면 야마하의 PSSA50이야 피아니스트가 아니더라도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재미있는 장난감이라고 나는 생각해. 그래서 요거 마스터 건반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요거에 배터리를 끼거나 아니면 핸드폰 충전기로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캠핑 가서나 아니면 어디 작곡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갔을 때도 충분히 이걸로 우리가 곡을 쓸 수 있고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 요것들을 한번 활용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재밌게 만들어봐. 오케이, 안녕.